이거 뭔지 아시죠? 안녕하세요. 악어아빠 김줄스예요. 김줄스가 산에 가서 황소개구리를 잡아왔어요. 사실 잡아온 건 아니고 얘네도 사왔어요. 돈 주고. 아 근데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. 짜자잔. 한 손으로 잡기가 버거울 정도로 큰 녀석들이에요. 오우. 뭘 봐. 이렇게 큰 녀석들을 어디에 쓸까요? 오. 역시 개구리는 개구리인 게 엄청 빠릅니다. 오우. 그 사이 도망가갖고 징그러워서 잡을 수도 없어요. 오. 얘부터 먹일 거예요. 넌 죽었다 이제. 그러면 황소개구리를 던져줍니다. 잘 던져야 돼. 오. 기가 막히게 던졌죠? 우리 악두가 황소개구리를 발견하면 바로 사냥을 할 거예요. 아직은 못 본 것 같죠? 은신술. 못 본 거 맞지? 맞나? 개구리 한 마리를 더 줍니다. 슉. 개구리가 헤엄을 잘 치네요. 생각보다. 잠수부를 프로그맨이라고도 부르죠. 그 이유를 알 것 같은 굉장히 날렵한 헤엄입니다. 이렇게 보니까 황소개구리도 꽤 멋있네요. 오. 오, 요염해. 개구리가 요염하게 헤엄을 치고 있는데 악두는 쳐다도 안 보네요. 쎄한데 분위기가. 이거 가물치 2 되겠는데? 8배속이에요. 악두가 눈을 살짝 떴어요. 그러더니 아무 일도 없었고요. 하루 이틀 속나? 여전히 아무 일이 없네요. 이거 거의 정지 화면인데? 옆에서 뭐 움직이는 거 보이죠? 정지 화면 아니에요? 개구리 한 마리는 아예 악두의 엉덩이 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. 이쯤 되면 거의 베프죠. 다이빙도 같이 하고 수영도 같이 하는 악어가 개구리를 원래 먹냐고 하실 수 있는데 원래 소형 악어인 카이마는 야생에서는 개구리를 잡아먹어요. 그리고 고대 남미 문명에서는 카이마를 애완용으로 사육하기도 했었는데 그때는 개구리를 먹였다고 해요. 근데 이 새끼는 왜 안 먹을까요? 아씨, 저 개구리 한 마리 10,000원짜린데 어디가? 아이씨 어디가? 우리 악두의 사육장엔 가물치도 있고 황소개구리도 있어요. 아니 웃긴 게 가물치도 원래 야생에서는 황소개구리를 잡아먹는데 쳐다도 안 보네요. 뭐가 문제지?
한가로이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우리 황소개구리. 스팔램프 아래에서 따뜻하게 몸을 지지고 있어요. 다음화에는 엄청나게 큰 미꾸라지들이 나옵니다. 과연 악두가 먹긴 할지. 구독하시고 시청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악어아빠 김줄스였어요.